안녕하세요. 활공포류센터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자, 사실은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 답변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매일 수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플라이어에게 뭘 먹여야 되나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답변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플라이어는 어디에 속하지요? 설치류라고 하는 큰 동물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설치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동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우스, 래트, 햄스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줄무늬 다람쥐. 얘네가 뭘 먹나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자, 도토리 먹습니다. 도토리를 비롯한 다양한 견과류를 먹습니다. 견과류라는 말은 딱딱한 열매란 뜻이죠. 잣, 호두, 도토리, 기타 등등. 이것만 먹나요? 아닙니다. 장과류, 즉 베리류도 먹습니다. 베리가 뭡니까? 작고 큰 나무에 열리는 조그만 열매들. 붉은색이 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내의 베리류는 뭐가 있습니까? 멀베리라고 불리우는 뽕나무, 즉 오디 열매. 기타 수많은 머루, 달에. 자, 견과류 먹습니다. 베리류 먹습니다. 기타 다른 과일류.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과일류. 그 중에 특히 좋아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입니다. 또 뭐 먹나요? 이것만 먹나요? 아닙니다. 곡물을 먹습니다. 밀, 쌀, 보리, 수수, 조, 기장 등등등 수많은 곡식류를 다 먹습니다. 이것만 먹나요? 아닙니다. 새순, 꽃도 먹습니다. 버섯류도 먹습니다. 버섯류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물의 곤충의 애벌레도 먹습니다. 새의 알도 먹습니다. 곤충 자체도 먹습니다. 심지어 다른 설치류의 새끼도 먹습니다. 모든 걸 다 먹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통상 이런 동물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나요? 네, 잡식성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영어로는 옴니버러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잡식성 동물은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가장 대표적인 잡식성 동물이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플라이어는 무엇을 먹나요?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단, 자극성이 있는 음식들은 빼셔야 됩니다. 술, 담배, 고추장, 초콜릿, 아보카도 이런 류의 식품들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곡식류, 견과류, 베리류, 과일류, 채소, 구근식물, 더불어 동물성 단백질. 그럼 어떻게 먹일 줄까요?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30%, 견과류를 비롯한 곡물류가 약 30%, 또 다른 30%는 무엇? 동물성 단백질.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린 밀웜, 말린 크리켓 또는 번데기. 경우에 따라서 강아지나 고양이용 사료 또는 삶은 메추리알이나 계란을 섞어서 공급해 주시면 자신들의 기호와 식성에 맞게 잘 먹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플라이어는 무엇을 먹는다고요?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단 독성이 있는 것만 빼고요. 자, 이 부분에선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공포류센터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플라이어가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